멈췄다. 오, 그렇지. 뭐지? 야, 파고 들어갔나? 하나 나왔어요. 카메라가 우측에 있어가지고 못 찍었습니다. 갑자기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 TV CF입니다. 저수지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. 바람은 좀 있는데 좀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. 그래서 아, 오늘 또 내심 또 민물 장어의 조항이 좀 기대가 되는데 미꾸라지 참기름을 병행을 해서 한번 민물 장어의 입질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 좀 추석이 지났는데 비가 오고 나서 좀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동안 며칠 다녔는데 민물 장어의 입질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. 오늘은 좀 날씨도 흐리고 달도 좀 약간 늦게 뜨고 또 바람은 부는데 그리 강하지 않고 따뜻한 후끈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바람이 불어서 민물 장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오른쪽에서 먼저 입질이 들어올까요? 아니면 왼쪽에서 먼저 입질이 들어올까요? 뭐 그런 농사 같은데? 멈췄다. 오, 그렇지. 야, 뭐 감았다? 이 새끼 봐라. 야, 이씨, 뭐야? 뭐지? 야, 파고 들어갔나? 야, 쉬어 들어갔나 본데? 여기 걸리는 게 없는데? 야, 이거 봐라. 오씨, 뭐야? 오이야, 걸리는 게 없는데? 야, 파고 들어갔나 본데? 응? 야씨, 오, 전륜을 다 먹었네? 야, 거기서만 입질이 오는데. 아,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네.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저수지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. 오늘 하필 또 왔더니 온도는 좀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입질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 정도였었고요. 입질을 5번대에서 두 번이 왔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. 근데 두 번째 조금 약간 끄는 듯 끌고 좀 약간 이렇게 투석되는 입질을 챘는데 어디 뭐 뻘 속이나 어디로 파고 들어갔는지 그냥 걸렸다가 그냥 터지고 말았어요. 한번 다음번에 와서 한번 여기는 또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곳이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 프로 TV GF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왼쪽으로 펴놨는데 왼쪽에서 하나 나왔어요. 카메라가 우측에 있어가지고 못 찍었습니다. 먹었나봐요 이번 때. 가볍다. 지금 물고 있었네. 아유, 쬐끄맣네요. 작은 게 그래서요. 작은 게 큰 거 같으면 그냥 확 쳐박았을 텐데 잔 것도 있네요. 방생용 방생해야겠어요. 너무 작네. 1번에 이끌었어요. 1번에 아우 씨 빨랐다. 먹기 전에 챘어요. 너무 성급했네요. 먹었었나? 꼬아놨네. 벌써 먹었네요. 꼬아놨어요. 먹었어요. 벌써 한 방에 훅 먹었네. 이야. 다리 떴는데도 입질이 한번 들어갔었는데 늦게 채서 못 잡았어요. 아니, 예민한 입질이 탈뜨기 전에는 좀 세게 들어왔었는데 너무 좀 약해서 입질 파악을 못했어요. 어제 잔씨알 하나 아주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나 잡았어요. 그 잔거는 방생 이거 하나 잡았네요. 빠릿빠릿합니다. 그래도 다리 떴는데도 입질을 하긴 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아요. 이것도 예민해서 간신히 뭐 이건 그래도 좀 시원하게 쳐박아서 잡았어요.